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 굉장히 독해요. 제가 본 선수들 중에 가장 독기 있게, 끈질기게, 승부근성이 강해요. 또 이기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커요. 딸이 4살입니다, 지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실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요? 네. 어떻게요? 밭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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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아! 아이나. 자리요. 알았어요. 아빠 시합 잘하고 내려갈게요. 그래도 좀 아빠와의 좀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합장이나 뭐 전주련 가 있으면은 좀 더 놀아줄 걸 하고 또 후회 아닌 후회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참 어렵게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앞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맨날 거기서 맨날 와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감독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뭐 되겠냐 그래서 씨름도 시키자 대학교도 전장학으로 갈 수 있다 실력만 있으면 우리 형편에 대학교는 뭐 장학으로 절대 보내지 못하니까 씨름으로 해서 대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싶다 잘생긴 얼굴에 밝은 미소를 가진 최정만 그의 세리머니는 패기가 넘칩니다 최정만이 항상 해맑은 미소를 띠는 건 어머니의 힘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에게 웃음과 긍정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항상 웃고 누구 만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제 딸한테는 그런 환경에서 크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뭐 진짜로 1,000원 있어서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 골라서 사 먹는 거랑 500원만 있어서 500원짜리를 사 먹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선택권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아, 재밌어요? 네, 아빠. 얼만큼이요? 많이요. 아빠도 너무 좋아요. 아이니한테는 1등인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요. 항상 아빠는 도전하고 있다고. 둘째는 아들이고요. 좋은 아빠가 또 되기 위해서 정말 또 지금보다 더 배는 더 노력해야 돼.